문우편 선수와 함께하는 스타 배너어택 2부가 시작됩니다. 아, 2부에서는 아마추어 고수와의 대결을 먼저 펼쳐보도록 하죠. 네. 자신 있죠? 자신 있죠. Yeah. 네. 항상 이겼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죠? 네. 방은 벌써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대단한 분과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 자, 네. 경기 시작해 주세요. 네. 이분이 아마추어 그 준프로 주는 대회 있잖아요. 그 커리지 매치에서 5차전까지 가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뭐 5차전이라고 하면 준결승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아마추어 중에는 굉장한 실력자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과연 고석현 선수에게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바로 이전 경기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따내줬는데요. 네. 고석현 선수의 이미지 하면 또 그 초반 러시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네. 오늘도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좀 방송과는 약간 색다른 운영형적도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실 건가요? 항상 저는 이제 프로토스 상대로 이제 히드라를 즐겨쓰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제 그거를 하면 이제 다 이제 게임이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막 일단 막힐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네.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히드라 할 테니까 막아볼 테면 막아봐라. 대놓고요. 아 근데 그게 항상 저는 그랬기 때문에 네. 예, 베네어택에서 계속 그거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 게이머들끼리 연습게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알아도 상관없다. 아~ 그 히드라라는 이미지 알면 어떡할 건데. 캐논 뭐 캐논을 그렇다고 암 건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혹시 저 따라하신 거예요? 아니요 따라한 말투가 건 따라하신 거 같은 거. 아 그래요?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좀 배어있나 봅니다. 대놓고 히드라 과연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실력이 또 꽤 있는 프로토스 분이십니다. 또 고석현 선수의 주량이 얼마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듣던 좀 되게 반가운 소리예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잘 드시죠? 소주 한 병은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소주 한 병? 네. 그 이상은 좀 힘드신가요? 네. 좀 혹시 별명이 고베르반, 네? 고베름 아니잖아요? 네, 아이. 그럼 혹시 많이 드시면 그런 아닙니다. 식으로 변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술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혹시 뭐 하태기 감독이나 이런? 아니 친구랑 같이 마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서 많이 마셨나요? 네, 한참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막 그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네. 그때. 그러면 친구들하고. 성인 이전에는 네. 어떤 학생이었나요? 성인 이전에요? 예. 그냥 게임 좋아하는 착한 학생, 나쁜 학생. 착한 학생이죠? 아, 착한 학생. 네. 네. 믿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또 형 그 친형이 있으시잖아요. 네.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셨나요? 친형하고. 야, 그럼요. 다툰 적 없었어요? 아, 형제랑 뭐 항상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제들처럼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또 형제가 또 좋은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싸워도 뭐 또 금방 또 풀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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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우고 아 또 싸우고 네. 풀고 싸우고 풀고 네. 네. 그게 뭐 반복이죠? 그쵸. 저도 형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참 많이 티격태격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중학교 때도 싸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뭐 예전 그 전 팀 내에서 가장 술버릇이 좀 주사가 있는 안 좋은 네. 그런 게이머 혹시 있었나요? 저희 선수들은 아시다시피 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뭐 카페 커피 같은 거나 좋아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런 맛있는 걸 먹거나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술버릇을 얻은 뭐 커피 마실 때도
뭐라고 그 무슨 버릇이라 해야 될까요? 술 마시면 취해서 이렇게 주사를 뿌린다고 하지만 커피 마셨는데도 주위 사람을 약간 괴롭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커피 취한 거죠. 커피에 취하시는 분이 연보성 선수라고. 이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어제도 커피숍을 갔는데 네, 만났거든요. 예. 했던 말을 세 번 열 번 한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려고 했죠? 네? 그래도 캐치하셨어요? 나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예. 열 번을 넘게 할 것 같다. 정말 많이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다시 한 번 더. 네, 어쨌든 뭐 술 버릇은 없고요. 저희 팀원들이 거의 다 뭐 커피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게 있다면 또 적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계신데 질문 저희는 더 환영을 합니다. 무도현 선수에게 있어서 소경종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안 읽고 있었는데 일부러. 좋은 친구죠.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래요?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럼요. 나름 그래도 팀 생활하면서도 김동현 선수, 고스케 선수하고는 그래도 친구다 보니까 네. 정말 팀원, 뭐 경쟁자인 걸 떠나서 친구로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드라가 발각됐죠? 네. 과연 또 저 캐논을 몇 개씩이나 지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저 히드라를 뽑을지는 고스케 선수 마음이죠? 네. 또 고스케 선수가 막 히드라를 거의 그러니까 막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히드라리스트를 이렇게 막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스케 선수 거의 대부분 인구수를 봐가면서 이제 히드라리스트를 찍는 거라서 딱 숫자를 정해서 뽑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규칙적으로 네, 히드라가 막 뽑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온다고요. 네. 아직까지 뭐 건물을 때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제가 사실 은퇴 전 이제 도재욱 선수하고 하게 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프로토스를 준비하면서 보스키 선수에게 참 많은 도움을 이런 식의 빌드를 사용했었어요. 예. 일단 이런 빌드를 사용했었는데 보스키 선수에게 배웠거든요.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졌습니다. 예. 졌는데 보스키 선수가 그 빌드를 저에게 전수해주면서 했던 가장 이제 내리박힌 말이 이거는 진짜 김태경 선수가 와도 진다. 절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네요. 근데 저도 지금 그 며칠 때 허영무 선수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게 유무한이 무찔러지 이렇게 맞죠? 이게 뭐 김태경 선수를 떠나서 아마버스님한테 지겠는데요? 야, 코데오 생략 이후에 거의 히드라 대 히드라전 네. 맞춤형태의 그런 질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죠. 이게 원래 이렇게 빠른 질러 체제가 오히려 고스케 선수는 더 이기기 쉽다라고 강조를 했고 저는 질러 체제면 난 조금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예, 오늘 깜짝 놀라요. 아 근데 제가 못 보고 있다가 즐겁게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달라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고스케 선수였습니다만 어쨌든 막을 만큼의 수준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성준 선수와의 관계 어떠냐고 물어보신 네. 분들 계세요. 고스케 선수에게 있어서 박성준 선수는 또 어떤 존재인지. 존영이죠. 사실 급하다 이거죠 지금. 귀여운 사촌 동생 같은 느낌. 네. 아 귀여워요 진짜. 진짜 귀여운 남자답고 또 귀여운 면이 또 있어요. 좋은 건물 배치로 막네요. 근데 또 애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덩치에도 예.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박성준 선수 게임하실 때 모습 보면은 환승격 할 것 같고 네. 무서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쩌다 보니까 이 올인이 됐네요. 원래 그러시잖아요. 네? 원래 랠리 포인트 자주 바꾸시잖아요. 예. 좀 공격적인 위치로 사실 랠리 포인트 여러분 당겼습니다. 지금 해철이 랠리 포인트가 여기 다리 쪽으로 예. 바뀌었고요. 아 히드라의 시간이 네. 너무 많습니다. 거의 반올인 이런 공격인데 잠깐 히드라 포인트를 왜 이렇게 안 되나요? 히드라의 발이 좀 어떻게 했는데 왜 어떻게 꼬였죠? 네. 근데 템플러가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라서 아마 예. 히드라에 빌리지 않을까 싶은데 히드라가 세거든요 진짜. 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올인 라바가 안 돌아가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선수들 이거 큰일 났다 한번 생각한 것 같은데 네, 밀리니까
히드라가 세다니까요. 네. 맞춰서 드론이건 히드라건 적절히 네. 뽑아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막아내고 히드라로 끝내기 직전입니다. 네. 자, 끝났죠? 자, 나가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부 첫 경기를 저희가 보스켄 선수에게 좀 강한 상대를 붙여드렸는데 그 아마추어 보스분마저도 꺾어내면서 보스켄 선수의 분위기, 페이스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를 할 때도 그러십니까?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 부스 안에서 으아! 막 일어나요? 네? 당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저요? 네. 네, 당황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긴장도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많이 해가지고 궁금한 거 그런 소리를 내냐는 거죠. 아, 막 이런 리액션 소리 있잖아요. 아, 그건 안 해요. 아, 그래요?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 하지 않아요. 아, 안 하시나요? 네. 그래요? 그냥 혼자 당황해요. 그냥. 아. 차라리 그런 말 하면 좀 예. 편안하게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네. 그런 또 그런 식으로 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실제 시합에서는 긴장은 하지만 예, 그런 리액션 하지 않으신다고 네. 하시고요. 예. 다음 경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팬과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사연이 올라왔을 겁니다. 사연이 올라왔는데 그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고석현 선수가 직접 네. 읽어주세요. 예전에 커리지 매치에서 고석현 선수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벙커링을 했다가 아쉽게 졌습니다. 그 후에 몇 번 긴말을 드렸지만 게임은 못하고 인사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꼭 이기고 싶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게임을 일단 해보죠. 네. 자, 방을 만드시고요. 예, 게임을 하죠. 자, 거기 알려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에게 방제와 비번 간단하게 네. 예, 빨리빨리 만들어서 일단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바쁘게 가야 돼요. 바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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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저기 막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특히 고석현 선수와 그 대결을 하면서도 고석현 선수는 이런저런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답변들, 이야기들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네, 자, 시작을 그럼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후에. 네, 또 고석현 선수가 평소에 긴장을 하면 이제 그 방송 경기에서는 입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서 경기하는 게 특징이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벤네더텍에서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긴장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의 그 채팅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네, 뭐 이런저런 대화들이 많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OPTV, MBC 게임 SBA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서로 이제 채팅까지 나누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는 거 보면 뿌듯하지만 고석현 선수에 관한 질문들도 중간중간 올라오고 있고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만나면 가장 대회에서 이제 껄끄러운 선수 물어보고 계신데 이제 고석현 선수를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났던 선수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고석현 선수 지금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서병종 선수가 예쁘다라는 그런 네. 채팅 내용.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뭐 어딜 봐서 예쁘다는 네. 거죠? 서병종 씨 이쁘다고 이제 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우. 예. 인성춘 씨하고는 술 한잔 하자고 하시는 예. 분도 계시고요. 아, 또 다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밥만 먹고 삽니다. 밥과 커피. 네. 그리고 자. 뭐 축구 시합 하자고 글 올리신 분도 계신데 네, 다음에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축구샵 하자고 올리신 분하고도 축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숫자도 맞춰야 되는 거고 일정도 네. 맞춰야 되는 거고 뭐 정식으로 한번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미니홈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식으로 팀 명칭과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뭐 시합을 바로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커리지에 나왔던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네. 꽤 수준 그
클럽의 그런 테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뭐 커리지 매치 도전을 하실 정도면. 네. 예전에 했던 또 기억이 나서요. 아, 네. 기억이 나요? 그때, 네. 그때는 또 벙커링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요즘 트렌드가 좀 원벤더블 정성류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 좀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아, 그 당시에 그런가 이분을 꺾고 네. 결국 좋은 결과를 냈던 날이었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저도 6차전에서 두 번 정도 떨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결승에서만 두 번 졌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마음에 그 짐을 좀 덜 걸어놓고, 좀 내려놓고 참가했을 때, 그때 좀 저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뭐가 됐든 좀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커리지에 도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 조언 같은 거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연습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마음, 이제 그날에 이제 또,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부담 없이 나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뭐 떨어지면 입대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했었는데. 네. 아, 입대는 아니고 그냥 학교 생활하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해야겠다. 아, 네. 스타일 그냥 좋겠다고 했었던 네. 건가요? 그랬었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예. 사실 볼켄 선수의 그 은인이 이지호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 네. 사실 볼켄 선수가 팀에 뽑힐만한 프로필이 없었는데 이지호 선수의 적극 추천에 네. MBC 게임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뭐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지호 선수와의 관계. 전날에 이제 테스트를 봐서 네. 운이 좋았죠 정말. 그래가지고 드래프트가 5차 지명이 돼서 5차 지명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진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게 됐죠. 만족하십니까? 그동안에 스타크래프트 1에서 보여줬던 그런 업적이라고 할까요? 업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추억이라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단체 생활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즐거운 일이 많고 그랬어가지고 후회는 없고 일단 네. 좋은 기억만 있죠. 아. 또 이제 뭐 합숙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런 노하우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싸운 상타까라? 네? 상타까라 그런 거요? 고석현 선수한테 솔직히 기막 쉽게 그래 고석현 선수 네임밸류가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뭐 시키는 게이머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합숙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잘 아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네. 그 친분이 대부분 있는 게이머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가장 아쉬운 경기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거 저 두 번째 나왔을 때 네.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말했던 거가 그 아쉬운 경기로는 그 예전에 플레이오프에서 네. 박영민 선수에게 역전패 당한 게 아 블루스톱 네. 네. 그 경기 정말 대박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진짜 나쁜 쪽으로 나쁜 의미로 대박이잖아요. 그게. 그때 그 화가 나는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 본인이 화가 나셨다고요? 그럼요. 아 비교해야 되는데 아 저희 팀원들이 이제 다 저글링이 발업된 게 초반부터 본지에 다 난입했습니다. 넥서스밖에 없고 질럿도 없고 예. 그 경기를 이제 중후반 가서 역전을 당했었는데 저희 그 당시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그 경기를 이기게 되면 확정을 짓는 경기였었는데요. 예. 져가지고 저희 그 바람에 좀 계속 끌고 가다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결국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는데 아 그날 거의 역전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민용피 감사드리죠. 근데 제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먹었었나요, 욕을?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CJ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글을 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이요? 안 했겠죠? 대답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마땅히 또 뭐라고 대답을 해드립니까? 또. 아, 정말 미안.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아봤어요. 아, 나 때문에 팀이 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거를 못 이겨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왔던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갔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쾌활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힘들어도 그냥 버텼죠. 그냥요? 시간이 도와주던가요? 시간이 진짜 약이죠. 그땐 참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소경 중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그때요? 예. 그때 저는 눈치 봐야 됐죠. 예. 왜 눈치를 보죠? 일단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소경 중에서는 뭐라고 이 좋은 말을 남겨줬나요? 좋은 말이요? 예. 근데 욕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욕 안 했으면 다행인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제일 뭐라고 했던 사람은 김태경 선수였던 것 같아요. 김태경 선수와 이제 연보성 선수. 아, 그리고 듀엣 한번 맞추면 장난 아니거든요. 네, 또 이제 그게 먹잇감이 되면 또 이게 큰일 나거든요, 이게 또. 한번 그 약점 잡히면은 또 오래 가잖아요.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그 경기 하는 날은 이제 보스킨 선수의 저글링이 난입하는 날, 난입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많은 선수들이 뭐 연습생들도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고깃집으로 회식 갈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 경기를 역전당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박수범 선수가 그때 신인 선수였어요. 예. 신인 시절이었는데 연습을 이제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박수범 선수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회장을 이제 못 따라가니까 신인 선수였어서 로스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글링이 초반에 난입을 하다 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이제 옷을 파티를 이제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예. 근데 이제 끝났다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전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일 연습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뭐 대회가 있을 때는 연습 도와달라고 할 때 가장 연습을 하기 힘든 선수가 박수범 선수예요. 아, 안 도와줬었나요? 먹을 걸 사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피자 한 80개 먹고 막 연습해가고 또 이제 피자 다 떨어지면 또 이제 뭐 아,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사고. 진짜 그래요? 저희가 돈 먹는 기계라고. 자판기네요. 자판기. 형 아이스 초코 좀 살찌는 것만 먹거든요, 또. 아. 또 이 수범 선수가 살이 엄청 못 찐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운동을 또 열심히 해요. 예.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박수범 선수가 좀 이제 좀 덩치가 될 때, 네. 서경종 이제 했더라고, 이제 내기를 했었잖아요. 아, 내기 했었나요, 저랑? 예. 뭐 계약서를 써서 며칠까지 얼마 못 빼면은, 네. 아, 돈 내기. 예, 돈 내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빼게 됐거든요. 살짝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농담 삼아서 시작했었는데 박수범 선수가 되게 진지하게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많이 뺐었죠. 박성주 선수가 처음에 그게 시작했던 제도였었는데 박성주 선수가 살을 실패하면서 살 빼는 걸 실패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절대 못 빼겠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왜요?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닌가요? 군것질을 많이 하세요. 먹는 건 별로 안 드시는데, 예. 군것질을 많이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뭐, 밥을 먹을 때, 밥 한 공기 정도를 먹되, 네. 중간중간에 그 이후에 간식을 많이 네. 하시네요. 뭐, 피자, 뭐, 통닭, 이런 거요? 아니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또 초코우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우유나, 제가 이제, 군것질. 지켜보다 보니까, 살찌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만 하면은, 살이 찌고 싶으신 분들은, 그만큼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안 찌는 사람들은 또 안 찌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뭐 늦게 식사를 한다든지 좀 그쵸? 많이 씹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아, 꼭 씹어 먹어야 돼요. 네.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고석현 선수 운전면허 있으시냐고 저희 홍강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면허는 원동기 면허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댓글까지 네?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예전에 국내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녔나요? 네?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셨냐고요. 오토바이요? 예. 아니 탈지 몰라요. 아, 안 타시나요? 아, 스쿠터도 못 탑니까? 네. 요거 최근에 땄거든요. 운전면허대요. 예. 잠깐만요. 네. 자, 드라시비 와서 잠깐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 잠깐 기다릴게요. 드라시비 나갈 때까지 안 보여요. 스쿨 지금 어디 갔지? 방송에서도 뭐 자주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뽑아놨거든요. 네. 예. 어쨌든 뭐 별탈 없이 지나갔네요. 드랍십을 노리고 있고요. 전 이 질문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보석현 선수 돼지 키워봤나요? 네? 돼지 키워봤냐고. 집에 고향에서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고석현 선수가 살았던 곳이 그렇게 시골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질문이 되게. 아니, 그러니까요. 엉뚱하잖아요, 질문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돼지를 키워보냐고. 야, 멋있게 딱 병력을 제압하는 모습 나왔고요. 업적은 간만 말씀해드리면 보시면요. 키워본 적 있냐고요? 네. 아, 없죠. 없다고 합니다. 아, 진짜 농사꾼인 것 같은데. 네. 아, 참 엉뚱한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네요. 여자친구는 몇 번 사귀어봤나요? 여자친구 몇 번 사귀어봤나요? 한 번이요. 한 번? 네. 몇 살 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요? 네. 사람이? 그 후로는 진짜 제가 뭐 같이 지냈었지만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었을 거예요. 지금 정확히 나이가 올해 몇이죠? 정확히는 24이요. 10이면 중학교 때 이후면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못 만나보셨네요. 그러게요. 뭐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안 외로워. 혹시라도 가끔 외로울 땐 어떻게 달래십니까? 그 우울한 분위기를. 저요? 네. 어떻게 달래시나요? 아, 그냥 저는 그거 뭐지? 영화 같은 거 보고. 예. 네. 영화요? 영화요? 무슨 영화를 봐요? 영화관 가서 혼자? 네. 아니 혼자 보지 않죠. 혼자? 아,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아니 보통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그래요. 아, 애인 사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 친구 관계의 그런 여성분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없나요? 없어요. 네, 그냥 동생도 없나요? 네, 없는데. 누나도? 와. 아, 참 답답합니다.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외출하실 때 있잖아요. 옷 갈아입고 나가시는데 그때는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 1년에 한 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고스키 선수가 외출을 거의 안 하시고. 혹시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기념일에는 꼭 숙소에 있고요. 예. 이렇게 그냥 뭐 진짜 거의 관계 없는 날, 뭐 9월 20일 이럴 때 꼭 나가셔가지고 놀다 오 놀다 오시고 옷을 딱 걸고 싶고 잘 부르고 제 옷까지 꼭 입어가면서 큰일 났네. 무슨 일을 벌이는 겁니까 그날은? 잠시만요. 이어서. 아 저희는 질문을 지금 답을 들어야 되거든요. 오, 스쿨 잘 박어. 오 예. 지금 스콜지하고 대화한 건가요? 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이 아니고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잠깐만. 네 그래요? 아니,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승 선수. 저 얼렁뚱땅 넘기는 거 안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내밀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 예. 질문이 정말 많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예. 좀 과하다 싶은 질문도 있고요 네. 정말요? 저는 그런 걸 되게 가려서 질문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저는 근데 반 건 안 좋아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난감한 질문들이 좀 많아서요 네. 방송에서도 네. 할 그럼 그날에 술 드신 거에 따라 틀려주시나? 예? 저 잘 안 마십니다 성추전에도 술을 못 하셔가지고요. 아, 정말요? 네. 못 한다기보단 잘 안 하는 거죠. 아... 많이 하진 못하고. 아, 또 고스키 선수 이상형. 이상형. 어떻게 아니, 이상형이 아니라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어디 맞아요, 가서 맞아요. 보냐고요. 괴로우실 때 그 가끔 그 1년에 한두 번 외출하시는 날 꽃단장 하고 나가시는 날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러. 아,
친구더라고요. 그래요? 서울의 친구요? 서울에 친구가, 친구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딘가 가겠죠? 왜 그러세요? 아, 어딘가 가겠죠가 아니라. 아니, 갔다 오면 본인한테 물어보는데, 네. 왜 대답을 못해요? 어딘가. 후상한데? 아,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보통은, 아니,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어? 네. 오랜만에 그냥, 어? 뭐 놀았다. 정리해주세요. 뭐. 정리해주세요? 예. 네, 그냥 뭐,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호스켓 선수가. 어딘가 네. 가서. 저녁 시간대였으니까요. 예. 낮은 아니었습니다. 찝찝해요. 알아서들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상형 고승기 선수의 여자친구가 되려면 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형 있나요? 기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이쁘다고 하는 분마다 이렇게 다 별로라고 하세요? 눈이 높나요? 눈이 좀 높으시죠?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연애를 못했다는 게 네. 일부러 안 만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 일부러 안 아니죠 못 만나는 거구나. 예, 뭐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의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어떤 부류시나요? 저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게임에 몰두하느라? 모르겠어요. 그 대답 회피네요, 완전. 와. 좋은데요, 그냥. 네. 임성준 씨랑 사귀는 건 어떠십니까? 라는. 제가요? 저는 뭔가요? 저는 정상인입니다. 네. 저도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요. 꿈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꿈이요? 네, 고승현 선수의 꿈. 그건 딱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그 OPE MBC 게임 SBA 채널을 폐쇄해도 될까요? 왜요? 질문을 하면 네. 이제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요? 네. 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제대로 된 대답은 없고 네. 나 얼른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방금 꿈이 뭔가요 했을 때 네. 생각해본 꿈이요? 게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꿈이요? 네. 꿈이요. 이제 나중에 네. 이제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네. 아, 잘 사는 거요? 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서경용 해설의 꿈을 알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교과서적인 그런 네.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이제 아내분과 함께 예.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뭐예요 이게? 별거 없네요. 그럼 아마 자 모음 답은 다시 뭐예요, 한번. 이게? 아니, 뭐 꿈이 있다. 너무 정석적인 네. 답이다. 제가 만약에 고득현 선수다. 네. 저는 스타크래프트 2에서 네. 우승하고 네. 뭐 잘 나가서 야, 네. 잘 먹고 잘 사는 네. 뭐 이런 답안.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딱 들어봤을 때 아 그거요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근데 목표잖아요. 꿈이 목표이자 꿈 그런 건가요? 꿈이면 저는 최종적인 그거를 만약 뭐 목표나 꿈이나 근데 꿈하면 뭔가 되게 먼 훗날의 네, 얘기가 느껴져서 네. 저도요. 네 그런 거고 이제 임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꿈도 맞는 얘기지만 또 목표도 예.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2대2 팀 플레이나 하죠. 네 예? 강제는 그냥 어떻게? 네. 예 간단하게 네 아, 좀 한 네다섯 글자 정도 되면 되겠네요. 네다섯 글자 정도 만들어 주시고 네 임성철 선 뭐 삐지신 거 아니죠? 네 그냥 뭐 삐지도 아니야. 2대2 팀플린 하죠. 그러시길래 괜찮아요. 술 드셔가지고 금방 잊으실 거예요. 네 또 별명이 취객 성수인일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닙니다. 아 요새는 요새는 뭐 멋진 남자. 유즈맵으로 네. 만들어야 되나? 예. 네, 그리고 그 슬롯들 닫아주시고요. 네. 아래 두 개만 남겨주시고, 네. 두 개만 남겨주시고. 방제 불러주세요. 알려주세요. 방제는 팀플 베네 어택이고요. 비번은 1에서 100 사이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아, 맞죠? 팀플 베네 시 아이 어택이 아이, 모두 아이입니다. 네. 이그노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이그노 한 분만 해놓고, 일단 오케이 해놓은 다음에 또 이그노 한 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요? 방이 네. 또, 예, 좀. 안, 상태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바로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시작 후에 이그노 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 그 채널에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비밀번호가 네. 뭐였나요? 비밀번호요? 예. 22요. 22번이요. 22.
같고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는 기념일 같은 거 챙길 수 있는 편인가요? 중학교 때 아니 뭐 해봤어야 알죠. 중학교 때는 챙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고승현 선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네. 연애 경험이 막상 이제 만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혹시 얼마나 만나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기간을? 짧은 만남이었죠. 설마 뭐 한 달 만나고 나서 그 얘기 영원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짧은 만남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됩니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이 연애 기간에 오류였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왜 제가 슬퍼지죠? 저도요. 근데 도승 선수가 또 앞으로 살면서 뭐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송영종 해설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보통 3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러시 들어오시나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요? 저에 대해서 도승 선수가 잘 아니까. 예. 맞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러쉬. 예? 30명 정도 되죠? 지금까지 만났던 서경종 해설의 네. 그런. 카사노바도 아니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럼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임성춘 해설은 30명 정도 되시나요? 넘죠? 50명? 100명? 넘죠. 될 거예요, 그 능력이 능력이 좋으시네요. 그럼요. 아, 뭐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그때 그 소개팅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방송으로. 그럼 방송에서 하는 거고요. 예, 봤는데요. 잘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저를 안 찍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누구? 아 예쁘시더라고요. 누구죠? 그때 강현종.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그거는 리얼이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 저는 네. 원래 또 그렇게. 전 둘이 있어야 뭔가 좀 합니다. 아 둘이 있을 때 매력을 발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 임성춘 해설의 진짜 모습은 보여주지 네. 못했던 거군요. 예 그리고 또 그분도 원래 방송에서 하는 그런 소개팅 프로그램이나 뭐 간단히 몰래 카메라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찍는 걸 모르고 하면은 저를 찍었을 거야. 아. 근데 대놓고 하니까 또 이렇게 대놓고 그러면 또 글쎄요 그러잖아요. 게다가 저는 저희 편분 동맹을 안 하세요. 아 그를 동맹을 맺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동맹 맺으셨나요? 구독현 선수의 좀 맺었는데. 네, 그 네. 보라색 G4로 시작하시는 아이디 분이 동맹을 함께 맺어주셔야 됩니다. 예. 노란색 저그와 함께 동맹을 맺어주세요. 예, 노란색 저그와 같은 팀이십니다. 네. 아이디가 G4 본이었나요? 고승현 선수 채팅도 한번 해주세요. 동맹이라고 쳐주시면 이게 그 채팅이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네. 요즘의 형태들이라서 그렇죠. 지금 자, 고승현 선수와 함께 게임을 하신 분은 지금 동맹을 맺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TV를 보고 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예. 이거 혹시 일부러 동맹을 안 맺은 건 아니겠죠? 저희가 동맹을 안 맺으시면 아까 지신 것 때문에요? 아까 지신 것 때문에? 에이 설마요. 고승현 선수의 팬인데 예. 네, 고승현 선수에게 졌다고 해서 잠시만요. 저 공격하잖아요 지금 오셔가지고 저희 혹시 보란색 분이 같은 팀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동맹을 맺으셔야 돼요 보란색 분이. 3파전이에요 3파전. 네. 3파전.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같은 편입니다. 야 머리는 헬프다는데 이거 완전 꼬여있는데요.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고승현 선수 3대1의 싸움을. 3파전, 3파전, 또 3파전. 결국, 2대1인가요? 개그 욕심이 있으신가? 마틴팀의 진로에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고승현 네. 선수의 저글링들. 너무 많이 잡았어요, 고승현 선수의 공격을. 너무 아파요, 지금. 네. 자 지금이라도 동맹을 맺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팀플레이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네 지금 키보드도 드리지 마세요 이거 키보드 드리지 마요? 그럼 키보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집으로 가지실 거예요? 그럼 좋죠.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동맹을 지금쯤에서는 맺어주셔야 되거든요. 진지하게요. 네. 여기서 지금 좋아요. 좋아요. 저만 안 때리면 돼요. 저만 안 때리면
알아서 피하세요. 네. 알아서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 왜 저쪽에서 안 오나 했더니 여기 싸우겠어. 또 따라오시다, 또 따라오시다. 계속 때리려고. 알아서 피해야 돼요. 아, 이거 뭔가 팀플 호흡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예, 맞을 수가 없죠. 네. 보라색 분이, 아, 고덕현 선수에게 동맹을 맺지 않으셔서 계속. 네. 계속 맞고 있습니다. 보라색 분의 진로세계. 고덕현 선수도 완벽한 외톨이가 돼버려서 지금. 근데 이기는데, 이거? 이제 동맹 맺으셨네요. 아, 이제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밀었어요. 예. 키보드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네. 그 소리 듣고 진짜 동맹. 번쩍 하셨나? 정말 다행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12시 파란색 프로토스님 밀었으니까요. 참 힘들게. 아닙니다. 이분은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웃기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 집중하다 보면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오랫동안 모르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고덕현 선수는 동맹을 맺어줬으니까 운전이 켜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 12시 파랑색 프로토스 시청자님은 굉장히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셔서 넥서스만 날아갔기 때문에 굳이 거의 종료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지금까지 1시 테란, 빨간색 테란님이 힘을 많이 키워오셨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네, 벙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방심을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테란 한 분 남았으니까. 네. 자, 2대1. 거의 뭐 사실상 2대1. 머리 메딕. 지금 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요. 아, 메딕이 6기가량 되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같은 팀, 보라색 프로토스가 밀리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요? 야, 캐논 건설 정말. 때마침 잘 돼 있네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럴 빌드를 애초에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이어벨하고 메딕이 섞이면 진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고스킨 선수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프로게이머 종족당 한 명씩 말씀해 주신다면 좀 당연한 질문일까요? 그 뻔한 대답 그 분들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했던 거거든요. 네. 너무 혹시나 해서 위험하다. 또 연습 경기 때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했던 건데 그분들이라고 하시네요. 그분들이요. 네. 테란의 이용호, 저그의 이재동, 프로토스의 누굽니까? 김태경 선수인가요? 고석현 선수의 본질 왼쪽으로 약간 돌아서 질러주기가 드론을 잡아준 효과를 노리고 있고. 자, 머리메딕 침착하게 네.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도 팬분의 그 헬프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파이베스들이 거의 띄엄띄엄 싸우다가 다 잡혔네요. 네. 자, 머리메딕 완전히 다 잡아먹게 되면 12시 파란색 프로토스님은 이제는 미래가 없어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헐? 딱 걸렸는데요. 이 오버로 디미치 너무 의도치 않았지만 네. 의도한 거 아닌가요? 양심이 있죠. 그냥 네. 초반에 보내놨었던 그냥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얘가 봤네요. 굉장히 가능한 상태인 고덕현 선수이긴 하지만 다시 드론을 뽑고 프로토스가 남아있어서 2대1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크요. 와, 질러 바로 써야 되겠네요. 잘하시네요. 고덕현 선수 오늘 경기 이거 끝나고 네. 먹고 싶은 저녁 메뉴 네. 생각나는 게 딱 있나요? 지금 당장 배가 불러가지고요. 좋은 거 드셨나봐요. 오기 전에 식사를 했더니요. 예. 별로 배가 안 고프시군요. 네. 뭐 어차피 석영중 해설과 함께 방송하는 날은 석영중 해설 한턱 쏘는 날 아닌가요? 예. 제가 문경 선수에게 가끔 쐈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얻어먹으려고. 아. 고덕현 선수가 지금 걸리셨는데 꿋꿋하게 이게. 네.
구승현 선수는 너무 풋풋하게 정리해주는데요. 구중은 그러니까 FPV 생산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커맨드 센터의 시야에 아까는 안 들어왔었는데. 아니요, 제가 저기 한 마리 보냈거든요. 아, 보냈었어요? 네, 1군 주말에 이제 졌어요, 저걸. 아. 야, 이게 언제. 지금 생산하고 계세요, 지금. 네, 언제까지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원래 대부분이 원래 정상이라면 커맨드를 이제 들고. 네. 도망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바이오니 병력 이후에 팩토리 물량도 나와야 좀 그래도 2대2의 한계가 있을 텐데. 대박인데요? 희망이 있을 텐데요. 자, 와, 파이어벨. 아, 이거는 오바구나. 저거는 뭔가요? 이거요? 질럿도 굉장히 위험한 유닛인데, 파이어벨. 자, 이제 스톤 활용해 주면서 초점 아까 쓰셔가지고. 네. 뭐 그냥 물량이 장사 없죠. 예. 진짜 많네요. 자, 막아도 끝이 없는 병력에 주지를 치고 마네요. 나가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12시 프로토스 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어디 살아 계신가? 시청자 팀 한 분이 안 나가셨어요. 어? 동맹을 안 하셨나? 아, 다 나가셨네요. 다 나가셨네요. 예. 이번 경기는 승리를 했습니다. 네. 오. 힘든 싸움을 할 뻔 했는데, 12시 지역에서 그 벌어졌던 대혈투 1대1이나 마찬가지였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본 경기 중에는요, 팀플레이 중에 재미있었던 경기 중에 꼽힐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뭐 다른 프로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아, 처음 봤습니다. 저 이런 거를 개그 소재로 쓰실 줄은 또. 네. 다음에 제가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큰 웃음 주신 우리 3시에 계셨던 보라색 프로토스님한테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키보드. 네. 동맹 네. 결과적으로는 뭐 승리도 했고 동맹도 맺어주셨으니까 보내주셔야죠. 재미도 있었고 뭐 승리도 예. 뭐 보내주실 거죠? 네. 예. 자, 그럼 사인 해주시고 네.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동맹을 끝까지 안 맺어주셨다면 우리 고석현 선수가 이 키보드를 집에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공방에서의 1대1 대결을 고석현 선수와 할 텐데요. 자, 사인 키보드를 보여드린 후에 바로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니터 보시면 이제 성함도 함께 써주셨죠? 네. 자, 사인 한번 저희 카메라에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사인이 된 키보드는 저희가 구본창 씨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적인 1대1 대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제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한 분 모셔서 저희가 고석현 선수와 함께하는 공방팀 플레이 딱 한 분만 마지막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 닫아주세요. 제가 방제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네. 경기라는 방제죠. 마지막 경기 딱 한 분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네. 다섯 글자 띄어쓰기 없이 마지막 경기.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에 숫자 찝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50에서 104입니다. 네, 좀 뒤쪽에 있는데 자, 과연 바로 들어오셨네요.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테란 해도 되나요? 뭐 만들어도 됩니다. 아, 저거 됐네. 좀 전략적인 네, 전략적인 네. 카드를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네더텍 생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네, 저그대 프로토스 이번 경기는 진짜 고석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초반러시 화끈한 거 뜨끈뜨끈한 거 하나 오드론 해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다. 오드론이야? 근데 고석현 선수가 전략적으로 잘 써요. 아, 그래요? 네. 전략적 오드론도 있나요? 네, 그럼요. 그쵸? 이건 막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보여주세요. 막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오드론. 과연 막혀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제가 막혀도 살아남는 경우인 경기는 많이 봤는데 예. 고석현 선수는 항상 주장이 왔었거든요. 이거 막혀도 할 만하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상대가 모르면은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알 수 있거든요. 방송을 지금 보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괜찮아요. 저는 항상 마지막 경기는 지고 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쿨하게 뭐 이상하네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막 지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의 질문을 점수 좀 많이 따왔다 이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승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경기는 고스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답게 좀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드론, 공포의 오드론, 막혀도 상관없는 오드론을 조석현 선수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오! 오드론 터치가 빠르신데요? 오, 가까워요. 네. 팀원, 예전 팀원 중에 평소에 노래를 자주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뭐 자주라는 게 연습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잘 부르는 사람? 일단 예전에 그 지금 스타트로 넘어와 있는 장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랩을 예. 아주 잘했잖아요. 네. 아시죠? 같이 잘한 건가요? 지금 정말? 네, 잘 엄청 잘합니다. 잘하세요? 네, 하고요. 그래서 막 같이 놀러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분위기도 신나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뭐 한규정 선수도 네, 랩 굉장히 잘하고 네. 그 예전에 아시죠? 도진강 선수도 예. 조진강 전 선수도 랩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예. 거의 많이 랩, 들어봤죠. 예, 래퍼 수준이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듣고 저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랩 가다듬이잖아요. 네. 그거 외울 시간에 게임 전투를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분이 주무실 때마다 그걸 헤드셋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무시곤 하셨거든요. 오, 자, 오드론 러시에요. 오드론 러시. 깊이 있는 위치에 캐논. 네. 근데 프로브가. 아, 이렇게 하니까 할만하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프로브 4기 남았어요. 아이, 4기는 오바죠. 4기 좀 넘게 남았겠죠. 아, 화면에 4기 아니었었나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방금 기억하는 숫자로는 4기 정도 남았었던 것 같은데. 어울림을 최소화 했네요. 네. 아, 최대한 적게 뽑아가면서 드론을 뽑았는데. 자, 프로브의 숫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히 아직 모릅니다. 또 고석현 선수 PC 앞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 몇 시간 되나요? 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막 그렇게 엄청 오랫동안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네. 꾸준히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길면 좀 10시간 정도? 10시간? 네. 10시간이요? 네. 그렇게 막 엄청 오래 막 하진 않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동안 여쭤보지 못했던 것들 있다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좀 민망하지 않고 너무 좀 그런 거 말고요. 난감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 많이 올라오나요? 예. 혹시 뭐 경기 중에 뭐 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경험 있으셨나요? 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 이런 것도 제가 그런 기억. 네. 일부러 걸은 거거든요. 아, 그건 알죠. 네, 아는데 뭐 왜냐면 뭐 방송에서 별로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것도 자기 컨디션에 네.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예. 거 관리를 다. 그렇잖아요. 몸 관리죠. 프로 선수라면. 예. 그럼요.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쓴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방송용은 아니니까요, 사실. 그리고 예전에 뭐 강민 해설도 그렇고 에피소드들이 생방송 중에 막 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팬일 때도 그런 거 되게 막 신기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경기할 때.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몸에 계속 흘러가지고 옷이 막 다 젖을 정도가 돼가지고 등 쪽이 너무 불편하게 경기를 펼쳤었는데 일단 고스킨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예. 빠르게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를 요청했는데 네. 오드론이 막혔고 이제 지금, 남은 거 지금 두 번째 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말을 못 하나요? 근데 이것도 빠른 거죠? 네, 빠른 거죠. 네. 위탈인가요? 히드라요. 히드라요. 히드라 대놓고 히드라입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참신없이 웃는 이유가 질문들이 너무 황당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요? 네, 재미있는 질문들이에요. 뭐, 비방송이라고 보기엔 좀 아니지만 재미있는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필살기가 과연 통할지. 아 근데 이거 참 이거는 이거 맞추게 되면 주시시나요? 오잉? 아니,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로보틱스 올리셨는데 네. 만약에라도 있어요. 아 막히면 지쳐야죠. 알겠습니다. 이러시 그 정도의 자신감입니다. 네, 모든 걸 다 건 러시를 지금 고스테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위치 히드라 달려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시청자님도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네. 엉뚱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재밌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이 GA로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계속 재밌는 질문, 센스가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커세어 이후의 로봇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커세어는 빠른 히드라이기 때문에 네. 아, 프로브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안쪽에 캐논의 숫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나가시네요. 결국 이번 경기도 고석현 선수가 5드론 실패 이후에 승기를 잡아버리게 되면서 승리 따냈나요? 네, 오늘 뭐 1부, 2부 2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셨나요? 언제 나와도 재미있는 것 같고 즐겁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또 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아직도 게임이 재미있다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될 텐데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막 뉴스들을 보면은 아, 막 이 어떤 선수가 이제 스타2로 전향해 놓고 몇 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본선 같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얼마 후에 볼 수 있나요? 제대로 된 그런 높은 위치에서 고석현 선수를. 일단 목표는 3개월로 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는 그래도 그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석현 선수가 지금도 뭐 말씀하셨었지만 이제 고석현 선수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뭐 이제 고석현 선수가 마음먹은 목표들 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네.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어디 봐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네, 팬분들에게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스타1을 만약에 못하게 되더라도 이제 스타2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배너노텍 이제는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고 후에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이번 금요일 오후 6시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땐 또 어떤 분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재밌었죠? 네. 뭐 평소에 친했던 고석현 선수가 나와서 좀 더 편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의 서경종, 임성춘이었고요. 게스트는 고석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Cause the world wouldn't listen.